3호와 4호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3호 태풍 차반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으나 중국 남부에 상륙해서 7월 6일 수요일 현재 중국에 엄청난 폭우 피해를 주고 있으며, 4호 태풍 에어린은 현재 진행형인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전역을 집중호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호 태풍 차바가 현재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고는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온대저기압 역시 매우 강력한 폭우를 동반하고 있으며, 단지 태풍에 비하여 강력한 바람이 약할 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3호 태풍 차바가 소멸한 뒤 남긴 많은 수증기가 내일 7월 7일 목요일과 모레 7월 8일 금요일에 한국 전역에 비를 뿌릴 것입니다. 따라서 3호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바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꽃의 한 종류입니다. 한편 태풍 에어린은 어제 7월 5일 오전 6시경에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상륙하였습니다. 어제 큐슈에 상륙한 4호 태풍 에어린의 영향으로 일본 큐슈 일대의 강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있다는 일본 방송이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4호 태풍 에어리가 도쿄 앞바다까지 이동을 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대로 4호 태풍 에어리가 도쿄 앞바다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부활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진과 태풍이 함께 슈퍼 폭발을 하게 되면서 도쿄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개구리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개구리가 울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일본 전역에서 매미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지진 현상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큰 지진은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5월 9일 일본 요나쿠니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 그리고 3월 16일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약 3개월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왜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본 와카야마의 수도관이 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와카야마 현의 6만 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편의점에서는 물 품절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3일 오후 4시경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송수관 연결대교가 붕괴돼 시내의 40%에 해당하는 약 6만 가구의 물이 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붕괴 후에 단수 지역에서는 인근 병원이나 초등학교 급수차에 의해 급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작년에 10월 와카야마현 수도교 붕괴 나흘 뒤 도쿄에서 6년 만에 진도 5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카야마현 송수관 연결대교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현재 4호 태풍 에어리가
도쿄를 향하고 있으며 도쿄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예측을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서 하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7월 6일 현재 도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